안녕하세요. 비보에서 2년 정도 방송하고 있는 BJ 유별나라고 합니다. 저는 소통, 댄스, 노래 등 방송을 하고 있는 BJ이고요. 2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되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얼굴에 되게 자신 없었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아 이거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데 비보 라이브를 딱 만나서 화면을 본 순간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예쁜 필터도 있고 이모티콘도 많아가지고 되게 처음에 도전하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처음에 방송했을 때는 제가 본명이랑 비슷하게 지어서 방송을 했는데 팬들과 소통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기억에 남는 이름으로 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팬들과 소통을 했는데 팬분들이 저에게 좀 누나는 유별나다, 넌 좀 별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짓게 된 이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엄청 많아요. 기억에 남는 순간 엄청 많고 감동받은 순간도 엄청 많은데 저는 일단 비보에서 1년에 한 번씩 엄청나게 큰 이벤트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3등을 차지해가지고 또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에게 응원을 해주셔서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장점 한 달에 시간만 채워도 지원금이라는 게 나온다는 게 참 좋은 시스템인 것 같고 또 제가 성과를 잘 치렀을 때 추가 지원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또 비보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많이 진행하는데 핫플레이스 같은 그런 뭐 타임스퀘어 그리고 편의점 그리고 공항 같은 곳까지 저희의 사진이 이렇게 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플랫폼과는 다르게 굉장히 글로벌한 플랫폼이다 보니까 다른 플랫폼과 다르게 굉장한 장점인 것 같고 또 세계 다양한 팬들을 만나다 보니까 언어도 서로 조금씩 노력하면서 늘고 소통하고 이런 게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어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셔서 저도 모르게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매달 참여하고 있지만 여기는 이제 박스 PK 그리고 글로벌적인 PK까지도 같이 있고 코리아 라이브하우스라는 것을 통해서 저의 춤, 뭐 노래 이런 끼를 발산해서 또 우리 새로운 팬분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 90% 정도 못된 것 같습니다. 아시아. 제가 꿀팁을 드리자면 일단 신입분들께서는 방송 시간 공지를 충분히 게시글에 잘 남겨주시고 그 시간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팬들과의 약속 시간이니까 정확한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제가 방송을 하고 방송이 끝나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주시는 선물이 나올 때 캡처를 합니다. 그래서 캡처를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감사한 그 게시글을 남겨주시면 그리고 또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신입 때부터 지금까지 또 항상 생각하는 생각인데 존버가 다르다. 진짜 존버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존버를 할 때 이제 초반에는 시청자가 없을 수도 있고 되게 민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 먹방이라든지 아니면 요리하는 모습 아니면 뭔가를 만드는 모습을 하면서 그렇게 시청자 한 분 들어오시면 대화하고 만들면서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쉽게 방송에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화이팅! 비보 라이브로 눌러주세요. 비고 비고!